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사내 강사는 훈련이 그래도 좀 될 수 있어요. 저 사내 강사 있을 때는 같이 일하는 강사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지적, 뭐 피드백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해주고, 같은 자료로도 10명의 강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다니면 다 다르게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. 와, 정원 선생님 저걸 저렇게 푸네. 오, 정원 선생님 저렇게 말하는구나. 오, 사례는 또 이렇게.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. 그러니까 사내 강사에서의 장점은 저는 그거였어. 보고 배우는 거. 다른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. 각자의 장점이 다 다르니까.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고,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내가 돈을 내고 돼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. 왜냐면 강사들이 자기 강의를 잘 오픈 안 하고, 강사 양성 이런 거야 당연히 하지만 실제 강의 현장을 오픈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도움 많이 된 거예요.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강사 양성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은 제 현장에 무조건 참석하라고 말씀드려요.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 현장에서 보면서 또 저 강사님 저렇게 하는구나. 나는 또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.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샘솟거든요. 맨 땅에 헤딩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남이 하는 걸 보면은 내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좀 더 쉬워요.